여성 남편이 배를 지적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 정도 나이 되면 뭐 그 정도 통통함쯤은 다들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심각한 비만처럼 느껴지지는 않는데? 딱 보기에 막 고도 비만이거나 이렇진 않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체중 관리할 때 뭐를 제일 많이 신경 쓰세요? 체지방? 역시 똑똑해. 보통은 이제 체중. 체중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조금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BMI라고 해서 그렇죠. 이게 이제 BMI라는 게 우리 몸의 체지방률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줘요. 문제는요, 체지방이 어디 많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BMI로는 의학적으로는요, 지방이 얼마나 많냐, 체중이 얼마나 나가냐 이런 거보다는 사실 중요한 게 이 지방이 어디에 분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비만 치료의 지표로는요, 바로 뱃살, 즉 허리둘레가 비만 치료의 지표가 됩니다. 여자들끼리는 사실 이렇게 배만 나온 여자의 몸매를 비겁한 몸매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외관상 볼 땐 팔다리는 얇고 숨겨져 있는 살이 있으니까. 새로운 비만 지표가 이제 허리둘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뱃살이 많으면 그럼 체중이 적게 나가도 비만일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중요한 포인트예요. 체중이나 체질량 지수라고 부르는 BMI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허리둘레가 기준 이상이면 의학적으로는 복부 비만으로 판단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 90cm, 여성은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으로 봅니다. 왜 유독 허리둘레를 비만이라고 하는 거죠? 허리둘레를 이제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요. 이 허리둘레가 가장 많이 반영하는 게 바로 내장 지방이기 때문이에요. 내장 지방은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장 지방은 문제가요. 이 분해와 축적이 활발한데 분해되는 과정에서 염증 물질을 많이 분비시켜요. 그러면 이 염증 물질들이 각 장기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장 지방이 염증을 만들고 그 염증들이 다시 내장을 공격하게 되고 여러 장기들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염증들이 발현이 되면은 어떤 장기들의 위협을 가하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이제 내장 지방이 지방산이 막 방출해서 이게 혈관을 타고요. 사실은 간으로 지방이 많이 이동을 하는데 간에 지방이 쌓이면 뭐죠? 지방간. 지방간이죠. 옛날에는 이제 지방간 있어요 하면은 술 드시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저 술 한 방울도 안 마셔요. 그런데 지방간 진단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이 내장 지방으로 인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인데요.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은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걸릴 위험이 2.2배나 높습니다. 되게 높다. 거기다 또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지속적으로 혈액이 지방이 유입되면서 혈중 지질 농도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고지혈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혈액에 지방이 많은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벽에 지방이 쌓이고 혈관이 좁아지면서 심혈관 질환 위험성까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심혈관 질환에 지방간에 복부 비만이 또 위험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질병 중에서 아마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고 생각할 건데요. 바로 복부 비만은 암 발병률도 높입니다. 안 돼! 다네, 다야. 아까 내장 지방이 염증 물질들을 막 뿜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염증 물질이 여러 장기의 점막들을 자극을 해요. 대장 점막을 공격하면 대장암의 위험이 높아지고요. 췌장 점막을 자극하면 췌장암 위험이 증가됩니다. 뭘 이렇게 꼬집고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꽤 쪘거든요, 뱃살이. 계속 만지게 되는데. 아니, 그나저나 오늘 주인공 영숙 씨, 아니 결혼식장에도 못 가, 뱃살도 쪄, 그리고 질병의 위험도 있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로 감정이 이렇게 이입되게 되는 일당백 역대 최고의 캐릭터인 것 같아요. 영숙님의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